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니 상담원 놔뒀나 보지. 버린 거 여기 안 나. 몰라? 이 누가 놔둔 거야?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구독 좋아요 빵. 안녕하세요 비아입니다. 지금 약속 갔다가 바로 집에 들어가는데 애플 스토어를 발견했어요. 사람 정말 진짜 많아요. 제가 여기 왜 왔냐면 마리아 원래 성인도 사진 위해서입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마리아 핸드폰 안 바꾼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선물로 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와 근데 진짜 사람 많죠? 근데 사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드디어 제품을 받았어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위에서 게임 찍는다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빨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내일 세부에 제이파크 리조트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숙소에다가 이걸 숨겨놓고 마리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럴 거예요. 막 찾다가 이게 뭐지? 이러고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될 거예요. 누가 빈 상자를 놔두고 간 줄 알 수 있게 일단 제가 먼저 뜯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핸드폰이 캐리어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가방 안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담요에다가 이렇게 싸고 이렇게 기저귀랑 같이 넣으면 의심을 전혀 안 하겠죠? 내일 가방에서 안 들켜야 될 텐데 화이팅! 안 들켜보겠습니다. 오 지금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우와 이제 저희 세부로 갑니다. 제이파크 리조트로 고! 아 마련님 짐은 잘 챙기셨나요? 저 국민이가 안 걸렸죠? 뭐 아무것도 안 걸렸는데 뭐 있어요? 아니 그 혹시 물 걸렸을까봐.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고! 출발! 세부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뽀로로봉입니다. 어우 장난 아니죠? 이게 문도 뽀로로고 여기 뭐 아 여기 또 화장실인데 트렌드 열어볼까요? 여기도 뭐 뽀로로 액자에 뭐 이렇게 색깔도 되게 쨍하죠? 그리고 되게 하늘은 구름이고 여기에 퐁퐁 뛰는 거 있고 볼펜장도 있고 해보세요. TV요. TV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TV가 아니더라고요. 뽀로로 파크 세부에 온 것을 환영해! 네. 이렇게 다 터치가 돼요. 이렇게 게임!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게임도 할 수 있더라고요. 어, 너무 좋죠? 그리고 자 침대도 이렇게 뽀로로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짜잔 여기 뽀로로 인형은 선물로 주셨어요. 자 제가 여기에 마리아의 이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숨겨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디에 숨길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후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신 곳은 너무 쉬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좀 후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짜잔 옷장이 나오는데 너무 귀엽죠? 뽀로로 모양의 가운들이 있어요. 여기 또 주머니가 있거든요. 후보 1번입니다 자 근데 여기 신기한 게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짠 화장실도 뽀로로예요. 화장실도 뽀로로 칫솔도 우리 애기들 쓰라고 이렇게 뽀로로 칫솔에 물컵도 뽀로로예요. 근데 아까 전에 갔던 그 문이 여기서 또 연결이 됩니다. 오,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후보는 바로 여기 욕조 후보 2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후보 3번은요 여기 아닙니다. 바로 수건 밑이에요. 근데 여기만 방이 있진 않거든요. 마리아가 지금 현재 다른 방에 있습니다. 일단 그 방으로 가서 제가 좀 마리아 폰을 뺏어온 다음에 숨기는 척을 하면서 마리아 보고 찾아보러 갈게요. 자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디 숨겼는지 추측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공합시다. 몰카 성공 뽀로로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짜잔 여기 복도도 보세요. 뽀로로로 이루어진 복도야. 장난 아니죠? 다 여기 뽀로로야. 아 여기가 입으로 얼음 컨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추워요. 약간 남극의 형상인 것 같은데 일단 가는 길에도 이렇게 뽀로로 그림들 되게 많고요. 약간 테마파크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이 방을 소개하는 것처럼 해서 마리아 몰카 한번 진행해볼게요. 가시죠. 따다라라따 다시 아 좀 제대로 해보세요. 자 갑니다. 아니 방송해야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마냐님, 마냐님 계신 이 방을 소개해 주시죠. 와, 이 방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아일랜드 스타 쌈마 그렇다. 여기서 먹을 수 있고 과일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네, 그리고 요 바깥쪽에 아, 바깥 풍경이 장난 아니에요. 오, 약간 지금 약간 기대되는데요? 워터파크다. 와, 수영장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기 바다예요, 그리고.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끝이 바다고 여기가 워터슬라이드만. 아무튼 여기가 이제 방이 되게 거실도 크고 방도 커서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이가 지금 자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리아님 마무리해 주시죠. 아, 우와, 이제 여기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워터파크 보르르 기지개. 여러분들도 함께 노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왔다 오빠. 아, 오빠 근데 나 핸드폰 좀 빌려줘. 나 일 처리할 게 있는데 핸드폰이 꺼졌어요. 뭐 맨날 핸드폰 꺼져. 좀 빌려줘. 나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뽀로로 방으로 와야 정리 다 하고 갈게요. 여러분, 아, 좀 늦게 성공했습니다. 아, 마리아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가서 빨리 숨기는 척 해야 되니까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 제가 방에 넣어둘게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핸드폰하고 있을 마리아가 내 핸드폰 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바로 핸드폰 찾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왔어요. 에이, 잠깐만요. 엄마 핸드폰 하고 있죠? 내 핸드폰. 마리아님 핸드폰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날 핸드폰 찾아요, 진짜. 아유, 잘 찾아보세요, 한번. 아, 진짜. 아니, 너 맨날 핸드폰이야, 진짜. 아, 이번에는 진짜 잘 숨겼어요, 진짜. 마리아님 한번 찾아보세요. 아, 진짜. 재밌지 않아요? 아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이번에는 솔직히 말할게요. 마리아님 너무 힘들지 말라고 약간 쉽게 숨겨봤습니다. 아, 둘째 변기 안에 놓는 건 아니지 않나요? 뽀로로야, 어디다 숨겼니? 뽀로로 모르는 일이에요. 걘 저랑 약속했거든요. 아, 지금 나한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뭐라고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에 숨겨놓은 것 같다. 아, 우리 데리러 가볼까? 약간 신나신 것 같은데? 아우, 진짜 답답해서 못 참겠네요. 힌트 드릴게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아니, 서랍은 아닙니다. 서랍은 너무 노잼이잖아요. 아, 여기 욕조. 욕조? 없죠? 와, 이게 흐트러져 있는데 지금. 어, 그저 아닌데? 거긴 아. 뭐야? 어, 뭐지? 이게 뭐야? 어, 나 아닌데 이거? 전 딴 데 숨겨놨는데. 이게 뭐야? 아이폰이 왜 있어? 누가 놔두고 갔나? 256기가? 아니, 상자만 놔뒀나 보지. 버린 거 여기 갔나? 뭐야? 이게 누가 놔둔 거야? 상자 버리고 왔겠죠. 열어봐야 버려놨겠죠. 누가? 여기서 가던 사람이? 그렇겠죠. 전수밖에 여기 놔두고 왔겠죠. 상자 쓰레기로. 무거운데? 갖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 지금 아이팟 에어팟이요. 아이팟이요. 지금 말도 안 나오네. 아, 좀 그럼 저희 같이 가서 한번 자세히 열어. 저도 못 봤어요. 세 번.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마련이 저 오빠 진짜 가족 힘들었어요. 필리핀 세관에서 걸릴 뻔했거든요.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아, 됩시다. 와, 켰다. 헬로 진짜로. 아, 잠깐, 저 근데 아까 세관에서 힘들었던 얘기 왜 무시해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아, 저는 너무 잘 쓸게요, 진짜. 와, 이거 256 사주고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거. 네, 제 용돈 좀 많이 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디. 다음 마리아 용돈 기대할게요. 뭐, 울어요? 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 울고 싶다. 일단 첫 번째로 국민이가 공항에서 팔이 다쳤어요. 그건 나중에 자세한 얘기 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세부 공항을 나오는데 걸렸어요. 근데 진짜 불행 중 다행은 국민이가 아파서 마리아가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거, 이게 새 제품이라고, 이거 새 제품 아니고 나는 선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다, 보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인 거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상대 버릴 수 있다, 제발 좀 봐달라 막 이렇게 빌고 빌고 사정을 해갖고 겨우 세금을 안 내고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깜짝 서프라이즈는 하지 마세요.